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 투자 연구소의 이정열 전략팀장입니다. 자, 금일에 1월 18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2시 2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실 종목은 신성델타테크고요. 코드 번호는 065350입니다. 자, 신성델타테크.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또 강세를 엄청나게 세게 보인다라고 하면 거래 정지가 되면 될 수는 있습니다. 그게 좀 오늘, 내일은 아닌 것 같고요. 좀 갑자기 좀 급등하는 모습들을 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좀 말씀을 좀 드린 부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추세적인 부분들을 좀 버티고 있어요. 자, 여기 이 부분에서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반등이 나온 부분들이고요. 자, 여기에서 추세적인 부분들 다 지켜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기 이때 흐름들이랑 상당히 좀 유사하다. 자, 유사하다. 여기 이 부분. 이 부분이랑 이 부분. 자, 이 패턴적인 부분들은 강세, 그리고 조정, 그리고 21선에서 이탈, 이렇게 보합권의 움직임을 보이다가 또 슈팅, 조정, 이 구근이 되겠죠. 이 반등. 자, 반등. 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 포인트적인 부분들. 자, 근데 여기에서 움직이는 보이다가 21선, 21선이 언제 올라오냐. 여기에서 반등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정 부분을 좀 보이다가 여기서 좀 반등이 나오면은 아무래도 한 번 더 슈팅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이탈을 한다 그러면 이 부분을 좀 지켜주는지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되겠죠. 이 부분, 이 부분. 패턴적인 부분들 좀 보면은. 자, 이건 좀 기술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자, 지금 여기서 반등 슈팅이 좀 한 번에 좀 나준다라고 하면 이 패턴이랑 별개로 움직이는 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 번에 추세적인 부분들 슈팅이 한번 이렇게 쭉 나온다고 하면. 자, 그렇다면 강세를 좀 보여주면서 거래정지를 잠깐 하루 이틀 정도 하루 정도는 거래정지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거래정지가 된다고 해서 우리가 상장 폐지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루 정도 참으시면 되겠죠. 자,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아, 그래서 이 종목이 올라갈까 떨어질까 그런 부분들이 가장 지금 걱정이 좀 되실 거예요. 자, 이 종목은 제가 LG전자를 계속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LG전자. 자, LG전자. 이렇게 현물, 현물거래, 선물거래 이렇게 할 때 파생상품, 뭐 선물 매매, FX 선물 막 그런 것들 보잖아요. 자, 우리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 원유라고 할게요. 원유. 원유 가격이 지금 실제로는 1,000원인데 선물에서는 800원이다. 그럼 선물 매수를 해야겠죠. 8,000원까지 아니지 800원이다. 800원이다. 선물 가격이 더 싸잖아요. 현물이 1,000원인데 우리 실제 원유 가격이 1,000원인데 지금 시장에서는 800원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매수를 해가지고 1,000원에 매도를 하면은 200원의 차익이 생기죠. 차익이 생기죠. 자, 이게 현물이라고 보시고 우리 신성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선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LG전자 가격적인 측면에서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다. 차트 움직임을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올라간다. 이렇게 올라가면서 21선을 좀 버티고 있죠. 자, 그리고 횡보 움직임. 빠지지도 떨어지지도 않고 횡보 움직임을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신성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는 조잡한 움직임. 슈팅을 한 다음에 변동폭을 엄청나게 보여요. 엄청나게 보이면서 21선이 올라오는 것까지 LG전자는 쭉 이렇게 올라가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보합권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신성델타테크는 막 깨방정을 막 떨면서 제가 이거 속지 마시고 계속 이거 브리핑을 드리면 처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LG전자를 그냥 보시라고. LG전자가 안 떨어지면은 신성델타테크도 떨어졌다. LG전자가 안 떨어지는데 얘가 떨어졌어. LG전자가 안 떨어지는데 신성델타테크가 떨어졌다. 그러면은 반등이 나옵니다. LG전자가 슈팅을 안 하는데 신성델타테크가 슈팅을 해버리면은 떨어집니다. LG전자가 지금 여기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얘가 올라가면 조정을 받고 떨어지면 올라오고 이런 것들을 반복. 이 변동성을 이용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냥 이 변동성만. 변동성을 이용을 하시라는 거죠. 여기에 기초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LG전자의 차트 움직임을 보시면 된다. 여기 21선이 이렇게 올라와주고 있는데 LG전자가 여기서 돌파를 할지 이탈을 할지. 자, 그리고 신성델타테크가 21선에서 올라와주고 있는데 여기서 올라갈지 떨어질지.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전에 여기 살짝 이탈한 모습들 좀 이 구간 이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LG전자가 슈팅이 나온다고 하면은 좀 달라지는 모습들 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LG전자는 차트에서 그런 움직임 좀 보인 적은 없어요. 반면 신성델타테크 같은 경우는 여기서 좀 다르죠. 다른데 여기서는 똑같이 움직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LG전자랑 신성델타테크 움직임 이런 것들을 보면은 좀 이제 우리가 좀 예상이 되는 부분들이 LG전자는 시가총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세력들이라든가 우리 거래의 그런 영향을 거래를 사고 팔고 하는데 영향을 그렇게 크게 미치진 않은데 신성델타테크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3천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래량이 터지면 여기에 대해서 변동성을 엄청나게 영향 사고 팔고 하는 거에 주가 변동성이 좀 심하다라는 것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이점이 좀 생기는 겁니다. 자,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LG전자는 외국인들이 좀 매수 매도 반복을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기관에서 사주고 있네요. 자, 신성델타테크. 좀 집중을 하는 모습들이 변동성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 외국인들이 좀 들어온 것도 있을 것이다.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이 제가 올라갈 거다 떨어질 거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건 아닙니다. LG전자가 올라가든 떨어지든 간에 신성델타테크가 올라가든 떨어지든 간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고 올라가면 어떻게 하고 LG전자 같은 경우에서도 방향성을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성델타테크가 올라갈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떨어질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보시면서 거짓의 변동성이 이렇게 막 보이는 것이 뭐 쓸데없는 변동성이라고 할수 있겠지만 이거를 변동성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변동성을 이용을 해라. 그런 이 종목의 특성에 대해서 특징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좋고 나쁘고 뭐 그렇게 판단할 그게 없어요. 나쁜 기업은 아닙니다. 좋은 기업은 맞아요. 좋은 기업은 맞아요. 2000원지 쪽으로도 관련되어 있고 모멘텀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좋은 종목인 거는 맞지만 지금 영향을 주가에 주고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주가에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그런 특징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이 종목의 움직임들을 추종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 정리를 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하시면 상단에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 들어오시게 되시면 여기 라이브 깜빡깜빡 거리시는데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으로 들어올게요. 저희가 매일매일 2020년도도 그렇고 2021년도 그렇고 매일매일 종목을 추천드린 내역들이 나와 있습니다. 게시판들이 뭐 매일매일 수익을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은 1월 15일에 금요일 그 리딩 게시물로 한번 볼게요. 우리 장전에는 뉴욕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렇게 간단하게 브리핑을 또 드리고요. 우리 9시 같아 되면은 알체라 현재가 36,100원, 1차 목표가 37,200원, 손절가 34,2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9시 1분에 A스토리 현재가 41,200원의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42,400원, 손절가 39,2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9시 3분 V원택 현재가 12,200원의 매수가, 1차 목표가 12,550원, 손절가 11,5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세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알체라 1차 목표가 달성을 하면서 우리 차트를 통해서도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떤 종목 한 종목 수익 중이고 몇 종목 보유 중이다. 그리고 이렇게 상세하게 브리핑을 드리면서 우리 시장 움직임들도 간단하게 이렇게 체크를 좀 하면서 우리 주식을 매매를 하시면서 필요한 내용들이죠. 자, 이런 부분들 다 이렇게 소개를 좀 드리면서 종목을 매매 단기적으로 좀 빠르게 수익을 내실 수 있는 종목들로 좀 안내 드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리스크는 좀 있는 편이긴 합니다. 자, 이렇게 평균적인 수익률 이렇게 저희 추천드렸던 내역들 종목들 수익률 이렇게 좀 안내를 좀 드리면서 도움이 좀 필요하신 분들한테 좀 단기적으로 도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종목을 추천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좀 단기적으로 좀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보고 싶다,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들께서는 홈페이지 들어오셔가지고 도움을 좀 받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